제가 최근에 이제 키니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영상에 띄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 300BMP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른 제품들 A-75라든지 B-65라든지 또 KT-88M프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한 리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 리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우선 첫 번째 시리즈로 KT-88M프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앰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영상을 쫓아 주시면 이 앰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좀 청음을 해볼게요. 현재는 울트라 리니어 방식의 오극관 방식으로 구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is what she said. Sweet candy, before we get out of bed. And good loving to brighten up the day. Just a little something to get you on your way. It's a beautiful life when you love another.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TR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UL이라고 써 있죠. 현재는 이제 UL 방식, 울트라 리니어 방식을 표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었던 거고요. 이제 이거를 버튼을 바꿔보겠습니다. 예, TR로 바꿔서 상극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극 연결의 경우는 채널당 32와트씩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앰프는 채널당 50와트씩 출력되는 그런 AB 방식 3극으로 바꿨을 때는 50와트가 32와트로 바뀌면서 구동이 되고요. 이 앰프의 그 잡아줄 수 있는 주파수가 놀라운데요. 무려 10Hz부터 시작합니다. 10Hz부터 50000Hz까지를 잡아줍니다. 굉장히 높은 영역을 담고 있죠. 보통 일반적인 앰프들이 20Hz 출발하고 또 사실 그게 맞는 건데요. 이 앰프는 무려 10Hz부터 굉장히 낮은 저역부터 시작을 해서 50000Hz까지 잡아주는 아주 현대적인 하이파이 제품 중에서 최고봉의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앰프였습니다. 이상 KT88 앰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